현실론이에요. 아, 실력은 아까 루트 10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그냥 B만 곱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700은요. 루트 700은 10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된다. 근데 루트 7은 a죠. 그래서 10 a인데 b 아니 a분의 b는 루트 7분의 루트 70이라서 얘네는 루트 10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10은 1 제곱하면 a 제곱 b의 제곱은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700을 a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적어 쓸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c는 루트 5, d는 루트 5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c분의 d는 루트 10이죠. 그래서 c의 제곱, 루트 10분의 1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c의 제곱, d의 제곱은 10이니까요. 그래서 d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 10분의 1이죠. 거꾸로 해서. 근데 루트, 우리는 루트 0.5를 구하는 거야. 0.5는 어떻게 돼? 100분의 루트 50. 이렇게 되니까 100은 10분의 루트 50이면 d니까요. 10분의 1 대신에 얘를 곱하시면 되겠어요. 곱하기 d의 제곱분의 c. 제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d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는 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d분의 c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4번.